2018년 7월 출범한 제7대 시의회의 공식 의사 일정이 오늘로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조례안 처리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날 만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와 함께 감투 싸움과 정치 공세를 위한 특위 구성 등 구태 정치를 반복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배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18년 출범한 제7대 시의회 공식 의사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제7대 의회는 동료 의원들의 열성적인 활동 덕분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도 있었고 그에 걸맞는 알찬 성과와 결실도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7대 시의회 최대 성과는 광역의회 개원 이후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점.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 건수는 6대 의회까진 100건이 채 안 됐지만 7대 의회 들어선 폭발적으로 증가해 464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반면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감투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일은 구태 정치의 반복이었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의원의 땅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은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특위 구성을 강행했지만 자료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별다른 결론 없이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내실이고 실속 있는 그런 특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특위 구성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과는 이어가면서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일은 이제 다음 달 공식 출범할 8대 의회에 달렸습니다. 이전 5·6기 의회 시절의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7기의 활동력 있는 모습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진 시의회. 시민들은 그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